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이번에는 일벌이 내다버린 장수말벌의 벌레를 인공사육해보려는 한 남자의 괴상한 실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말벌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명줄 잘 맞아요, 레알로. 그나저나 애초에 어디서 장수말벌의 벌레를 구해요? 장수말벌 둥지를 캐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한 초인들이십니다. 이 통풍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아니, 좀 구멍 조금 뚫어봐. 드릴을 뚫어야 돼. 아, 드릴 말고 그거 있잖아. 쇠잖아, 쇠. 송곳 열받게 한 다음에 야, 이거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뚫리겠냐? 아, 형이 선택한 립스틱 통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 이거 립스틱 아닌데요. 립스틱 아니야? 손전등인데요. 형이 선택한 손전등 통이다. 가엽고 딱한 야생의 말벌도 이런 비좁은 데에서 살기 때문에 벌레가 꽉 끼는 데에서 살구나. 방 이 정도면 됐나? 야, 이거 잘하면 여기서 키울 수 있을지도 진짜로. 아, 근데 숨이 통하나 문제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 구멍가 좀 뚫어야 될 것 같아. 통풍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따름. 집에 가서 별통, 별사탕 통 끝났어요? 아늑한 벌집이 완성됐어요. 얘 죽어요. 완벽한 벌집이 완성됐어요. 이거 이제 테이프로 묶으면 되는 겁니까? 네. 말벌의 방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이것을 거꾸로 매달아야 합니다. 이 집게가 그걸 도와줄 겁니다. 집 들여다봐주는 그런 부금을 까는 것이. 뭐 어차피 원래 있었을 때도 좁아 터진 데 살았잖아요. 저게 벌집이었으면은 벽집을 계속 긁어서 소리 내는 겁니다. 나는 배고프다고 밥 내놓으라고 이제 언니들한테 쪼르는 거예요. 널 돌봐줄 언니는 이제 없단다. 언니들이 널 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너를 먹여서 키워줘. 여기 말벌의 재물이 될 가련한 미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죽던 간에 너는 어차피 먹이가 돼서 끝날 운명이란다. 안 돼! 원래 같으면은 말벌이 이빨로 요거를 잘게 잘게 씹어서 동그랑땡처럼 말아서 주거든요. 원작을 재현하려면 저도 요거를 입으로 씹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정도 애정을 주기시네요. 어차피 이 말벌의 벌레는 나중에 다 크게 되면은 저를 다 바로 이제 쏴죽일 준비를 할 녀석이라 그렇게 정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미름의 머리를 뽑아서 나오는 피를 이 장수말벌 애벌레한테 입에 갖다 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어요. 자, 잠깐만 미름의 머리를 잘라봅시다. 뚝배기! 자,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머리를 닦고 이제 미름의 집을 이렇게 짜줍니다. 진짜 안 보이니까 후레쉬를 켜볼까요? 자, 요거를 밥이다. 밥이란다. 먹으려. 아이고 잘 먹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여러분. 줬다 뺏기.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이고 언니가 주는 게 아니라서 불 이상해 느낌이. 씹으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일벌이 줬을 때와는 뭔가 좀 다른가 봐요. 좀 먹는데 좀 불편해하는군. 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그지? 하지만 네 집은 이제 없단다. 언니들이 널 버렸거든. 말기장! 저 이빨 움직이는 게 조금 보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이빨을 잘게 움직여서 저렇게 씹어먹는 겁니다. 고개 움직이는 게 꼭 꿀꺽꿀꺽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이거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원래 얘가 살던 집도 아니고 항상 얘 매일매일 닦아주고 돌봐주고 하는 일벌도 없고 사실 이거 밥 먹이는 것도 잘게 다져서 껍데기째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 주고 얘는 아마 성충이 되면 그게 기적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사히 성충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를 쏴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애청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말벌은 해충. 해충이라기엔 좀 못하고 말벌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동물이라 항상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물 먹고 싶나요? 물을 좀 줘봐야겠어요. 자, 밥 다 주고 난 다음에 원래 벌집은 이렇게 방이 아래로 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거꾸로 얼굴 아니지 저렇게 거꾸로 입구가 밑으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 원래 벌집이랑 환경이 비슷하니까 번데기도 잘 틀 수 있겠죠. 얘네가 번데기가 되면은 입구를 실로 막거든요. 하얗게 실을 뿜어서 중력의 영향으로 이제 얼굴이 밑쪽으로 쏠리게 잘 해주면은 아마 실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크게 기대 안 하는 말벌 세우기. 저게 나중에 성충이 돼서 나오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재밌겠는데 그렇게 썩 기대는 안 합니다.